자, 이번 시간은 컴퓨터, 하이엔드급 컴퓨터를 선택할 때뭘 사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산 사양은, 최고 사양은 아니고, 하이엔드급에서 이제 가성비 괜찮은 걸로 많이 골라봤습니다. 행복 쇼핑에서 구매를 했고요. 무슨 다른 뭐 다나와나 뭐 이런 데도 있긴 한데, 회사 동료 추천으로 여기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누르면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고, 뭐 견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도 다르고 뭐 안에 무슨 뭐 쿨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안에 무슨 전원부 이런 것도 달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몰라서 또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골랐던 그 제품들로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부분별로 제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컴퓨터를 주문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퀵으로 받았어요. 하나는 컴퓨터가 들어있는 케이스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CPU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그빈 박스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AS 받을 때쓸수 있는 그런 박스가 되겠어요. 자,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 장착돼 있고요. 이쪽에 CPU 위에 쿨러 장착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냉식, 그러니까 공기로 냉각시키는 방식을 택했어요. 수냉식은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게으른 타입이라서 제가 공냉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쪽엔 700와트짜리로 샀고요. 이쪽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그래픽 카드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래픽 카드 달리는 밑에 쪽에 취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밑에 이게 메인보드 보이실 텐데, 메인보드를 사실 때, 요즘에 최근에 나온 건 아마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잘못 사시면, 이게 그래픽 카드랑 펜이랑 닿아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와 닿지 않게, 최대한 쿨러가 아래에 있는 메인보드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X570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엘리트 와이파이를 구매했습니다.